전에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훈의 출연 한번 성사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런 굵직굵직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와. 해내야 됩니다. 미쳤나 봐. 여러분들 아시죠? 야, 진짜. 야. 폭주다, 폭주. 참나. 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 자꾸 하는 거 이것도 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자, 내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깐종력 내년에 더욱더 여러분들. 네. 내년이 기대되는. 자, 그만, 그만! 그만! 아, 1분 다 지났어. 아이, 아쉽네. 진짜 실제로, 이거 뭐. 그냥 사심 없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아~ 만약에 내년에 제가 윤은혜 씨 섭외에 성공을 한다면은 잠시만요. 이게 일단 예.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때는 네. 보통 상대 후보가 뭐 내는 어떤 공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공격하는 건데 아니, 저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제 공약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본인의 공약을 저를 왜 끼어듭니까? 아! 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익스큐즈를 한번 익스큐즈를 섭외는 가능을 한 건지 아직 섭외를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그쪽에 물어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예민하시네.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중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 궁금한 게 왜 중국 씨 의견만 물어보십니까? 갑자기 송대원 씨 의견 물어보십니까? 아 그래요? 잠시만요. 자. 아 그래요? 왜 저는 왜 빼놓는 게 송지호 씨는 괜찮으신 겁니까? 전 싫습니다. 전 싫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윤은혜 씨 나오는 게 싫어요? 아니 팀내 반대가 있네요. 네. 아 이런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도 네. 오히려 이게 관심이 더 올라가요. 아 좋다. 아, 자 한번 어찌됐든 저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